분 다 너무 잘하십니다. 윤수연 씨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 천태만상. 천태만상. 뭐 요즘 이게 2014년도 곡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딜 가든 들립니다 요즘도. 아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4년에 발표를 했지만 좀 뒤늦게 예. 좀 젊은 세대 분들한테 좀 알려졌는데 예. 방금 아까 이제 그 나혜연 양이라고 예예 예. 모 너튜브 채널의 유명 채널에 이제 그 친구가 제 노래를 가지고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 조회수가 1,500만 회 이렇게만 넘으면서. 처음에는 매니저 친구가 누가 이렇게 불렀어 해서 우와 좀 이렇게 링크해서 좀 알려 해서 그게 이제 점점 그러더니 이제 젊은 세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를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죠. 지금 네. 뭐 어딜 가나 광고송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 다 똑같은데 이제 그 특정 브랜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랄라라라 아무개를서. 네 맞아요. 어딜 가든. 이게 좋습니다. 야 노래 한 곡으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천태만상이 이렇게 좀 10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 좀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 또 신나고 흥겹고 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노래방 가서 막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스트레스 풀어가며 막 지르고 이럴 수 있는 함께 부르기 참 좋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예. 그 안무도 알아요. 안무. 야, 이 친구도 불러주시고 예. 안무도 재밌고 그래서. 인간 사. 나도 광고에서 봤어요. 감사해요. 예. 교복 광고 모델. 교복 광고 모델. 어허. 트로트 가수 최초 아닌가요? 끼야. 그렇죠. 이게 몇 살 때? 부끄럽지만 제가 또 아까 데뷔가 살짝 늦었지 않겠습니까? 26살 때 처음 이제 광고 모델을 찍었었죠. 요 전 모델이 해리였다는 거. 해리가 뭐야? 해리 씨. 네, 네. 해리 씨였다는 거. 그거 해리 씨. 중요합니다. 해리 씨가 했던 거를 이어받았다. 굉장히 자부심이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자부심이 네네. 남다르네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했었죠, 그때. 네. 야, 이건 놀랍네요. 2019년 한 해 동안 공중파 방송 횟수 1위를 차지한 곡이 BTS 곡이 아니라 천태만상이라고. 2014년도 곡인데 2019년 한 해 동안 방송 횟수 1위. 대단합니다. 핵인싸. 아유, 근데 이게 또 제가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께서 불러주신 게 이제 카운트돼서 한 것도 있겠죠. 2,562회래. 아니 무슨 TV 방송에서 노래 한 곡을 2,562회를 불렀다고요? 열심히 했네요. 그래도 어찌됐던 결과야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중국어로 부르신 거는 혜린 실령으로. 이건 2016년에 제가 정규 1집 앨범으로 중국 앨범을 냈었어요. 천태만상은 실젠 완샹, 또 꽃길이란 발라드는 후아루, 또 아리스 리아리랑 등등 12곡 잔뜩 넣어서 이제 앨범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구나. 안 시켜주실까봐.